안녕하세요. 무조물 튜브. 안녕하세요. 무조물 튜브. 안녕하세요, 형님들. 무좀 튜브입니다. 무좀이 걸린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무좀은 진짜 안 낫잖아요. 저는 무좀을 군대에 있을 때 걸렸는데, 군대에 처음 갔을 때 무좀이 없었습니다. 이제 고참들이 무좀 약을 바르고 있었던 걸 보면서도, 아, 무좀을 왜 걸리지? 너무 더럽다. 이 생각을 했는데, 훈련을 받다 보니 저도 어느새 걸려 있었어요. 여름인데도 이제 두꺼운 양말과 군화를 신고, 훈련에 임하다 보면 발에서 땀이 나기 마련인데, 이 땀, 습기,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저처럼 군대에서 무좀에 걸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저는 이제 약국에서 팔고 광고도 많이 하는 라마실 병원 가서 치료하면서 먹는 약 항생제인데 그 약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 약을 먹고서도 라마실을 바르고서도 무좀이 치료가 안 됐어요. 간지러운 것을 포함해서 이게 창피해요. 어디 가서 양말 벗기가 부끄럽고 계곡이나 물놀이 갔을 때도 양말을 벗을 때 너무 창피한 그 순간들? 무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너 무좀이야? 막 이렇게 혐오스러워하는 눈빛과 옮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계속 저는 꾸준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태국에 있는 산욱이라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산욱을 써봤습니다. 이게 태국에서 온 싸눅이에요. 산욱. 싸눅의 효과를 느끼기 전에 저의 발의 모습입니다.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있네요. 어우, 곰팡이 저 각질이라고 거짓말도 많이 했었는데 저 곰팡이들이 양말을 벗었을 때 발견되면 정말 창피합니다. 자, 이렇게 봉투, 비닐봉투에 이제 발을 담그고 콸콸콸 싸눅을 하나하나씩 채워줘야 돼요. 콸콸콸 이쪽도 콸콸콸 싸눅을 채워주면은 싸눅을 채워주면 이제 발이 싸눅에 잠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비닐봉투를 봉쇄. 저건 왜 봉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봉쇄를 저렇게 해줘야 돼요. 고무줄로 끝에 머리를 우리 링밴드 매듯이 링밴드 매듯이 저렇게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콸콸콸. 이제 싸눅 두통이 오는데요. 한통한 통씩 쓰면 딱이에요. 딱한통한 통씩 발에. 근데 이제 이쪽에는 링밴드가 없어서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끈으로 묶어봤습니다. 자, 끈으로 야무지게 왜 묶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묶으라고 해가지고 묶었는데 촉촉하고 느낌이 좀 이상해요. 냄새는 이제 약간 소독약 같은 느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자, 화장실로 이동해 볼게요. 한 발, 두 발. 이게 걷는 게 굉장히 느낌이 좋진 않습니다. 이거를 화장실에서 할 걸이라는 후회를 지금 해보네요. 자, 성큼성큼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가다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살살 버려야 되고, 와, 지금 보는 순간 이 순간도 아찔하죠. 중간에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터졌을까요? 안 터졌지롱. 자, 바로 욕조에 발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욕조에다가 자, 끈을 링밴드가 없어서 아까 대신 맨 끈을 풀고 네, 비닐봉투를 다 제거하면 저렇게 발이 스머프처럼 파랗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오, 뭔가 근데 파란색이 되니까 무좀은 확실히 안 보이죠. 이렇게 찰칵. 자, 물로 씻혀준 이제 다음에 발의 모습인데요. 오, 진짜 이게 내가 내 발이니까 만지지 남의 발이라고 이 남의 발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끔찍하죠? 자, 반대쪽도. 자, 아무튼 이런 발의 상태가 되면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첫째 날. 아무렇지도 않고 둘째 날 이런 각질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 설명서에도 써 있어요. 이 각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생긴다고 떼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 안 떼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많이 생기죠. 이게 둘째 날, 셋째 날의 모습입니다. 와, 이 각질들 이게 다 세균이 무좀균이 죽는 건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아무튼. 진짜 많이 생기죠. 이게 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아, 이게 건드리지 말래요. 이거 보세요.
다섯째 날에 찍은 발의 모습인데요. 뭐가 많이 좀 벗겨졌죠? 꿈틀꿈틀.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 10일 정도 지난 발의 모습입니다. 짜잔. 아! 아, 아직 다 치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산후으로 무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